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예제는 화면과 같은데요. 우선 새 도큐멘트를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한 후에 앵무새 모양의 오브젝트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모양, 그리고 나서 해 모양을 만들고 최종적인 저장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우선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N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하실 거는 유니트. 단위가 밀리미터스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줍니다. 출력 형태 참고해서 레이아웃 구성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표시할 텐데요. Ctrl R을 누르게 되면 작업 도큐멘트 상단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이 눈금자로부터 드래그해서 화면에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Ctrl S를 눌러줍니다. 저장 경로 중요한데요. 내 PC 문서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GTQ 폴더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자, 시험장과 같은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 답안 파일을 전송했을 때 제대로 감독 PC에 전송이 되겠습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습할 때부터 이 경로에 저장을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죠? 자,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 순으로 지정이 됩니다. 수험번호는 여러분 접수하시면 수험번호 부여받으실 거예요. 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버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된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앵무새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툴들은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 화면에 작업 모드는요, 에센셜 클래식입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38mm의 정원을 만듭니다. 위스와 하이트가 동일하면 정원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무브에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려면 오브젝트 메뉴의 트랜스폼에 무브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울 때는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있죠? 이 선택 도구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브, 이동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뜨게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가로, 버티컬 세로, 그러니까 상하 좌우에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원의 반지름만큼만 가로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호리젠탈은 19를, 버티컬은 0을 설정합니다. 자, 지금 미리 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력하고 탭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미리 보여지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피 버튼 눌러서 하나 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해서요, 휠 칼라를 none으로 해서 겹쳐진 상태를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교차하는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그려서요, 패스파인더 활용해가지고 원하는 형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네, 클릭하겠습니다.
위스는 18.9를, 하이트는 43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중앙에 교차되도록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원하고 접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정렬을 좀 맞춰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을 선택해요.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요. 이 직사각형과 함께 선택해서 얼라인에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겠습니다. 네, 뭐 세로 정렬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네, 이렇게 정중앙에 서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원이 그룹이 되지 않으면 정렬했을 때 어때요? 원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원과 직사각형만 정렬되는 상태로 확인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 A 하시면 돼요.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패스파인더는요, 윈도우에서 꺼낼 수도 있고 이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패널이 있습니다. 자,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디바이드 한 후에는요, 더블 클릭해서 자,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보세요. 클릭했을 때 모두 다 선택이 되죠. 드래그만 해도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된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여기에서 선택해서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형태는요. 자,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원 두 개랑 직사각형을 겹쳐서 무슨 형태를 만들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할 거고요. 컨트롤 A 눌러서요. 지금 격리 모드에서 컨트롤 A 눌렀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해서 합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를 거고요. 컬러 설정을 하겠습니다. 패널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작업 모드에서 리셋 설정해 주시면 패널이 기본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네, 컬러 패널 꺼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탭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장이 될 거고요. 자,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해야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앵무새의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날개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20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색상을 설정하겠습니다. 와이케이 각각 1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고정점 있죠?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패스를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리실 때 쉬프트 누르시면 반듯하게 이동되면서 변형이 되겠습니다. 또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변형을 했고요. 여기에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 툴로 고정점에 클릭만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끝부분에 패스가 뾰족하게 박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곡선일 때 있었던 핸들이 사라지죠. 자, 반대로 뾰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도 핸들을 생성을 시켜주는데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클릭해서 핸들을 삭제했습니다. 자, 여기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5.5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컬러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상단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원이 나란하게 배치되도록 복사해서 배치할게요.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요.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제되겠습니다. 자,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고 키보드 나중에 떼주시고요. Ctrl D, D를 두번 눌러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배치상 이게 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클릭하고 간격을 동일하게 반듯하게 이동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동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네 개의 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얼라인의 디스트리뷰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겠습니다. 네, 이 방법 쓰셔도 돼요. 정확하게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 끝부분도 맞춰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끝에 오브젝트 배치만 맞춰 주시고요. 얼라인의 디스트리뷰트에 가셔서 이 디스트리뷰트 항목에 대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모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의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는 옵션을 더 확장해서 보셔야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자, 역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할 거고요. 불필요한 양옆에 튀어나온 오브젝트 있죠? 선택해서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합쳐지는 날개 부분, 윗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해줬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색상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씨, M, K 각각 50, 130을 입력하고, 자, 외부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날개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하고요. 먼저 만들어진 몸통 오브젝트 위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제 부리 모양과 깃털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10, 하이트는 8을,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부리의 위치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색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겹쳐지는 부분을 만들어서 패스파인더 쓰기 때문에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 안내선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남겨지는 형태가 이 중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의 중첩된 부분 있죠? 예,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패스파인더에 겹친 부분 남기는 인터섹트 세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겹친 부분의 오브젝트만 이렇게 남겠죠? 네, 이제 휠 칼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 Y, K 각각 70, 60, 20을 설정하시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부리 모양은요, 여러분 어때요? 상하 대칭형으로 만들고 아래쪽 부리만 좀 작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칭형 오브젝트 만들 때 무슨 도구 사용하죠? 네, 리플렉트죠. 네, 리플렉트 선택하시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러분 리플렉트 더블 클릭하시면 이 오브젝트 중앙이 변형의 축이 됩니다. 물론 이동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축을 지정하면서 여러분이 카피하는 방법이 있죠. Alt 누르면서 축 지정해 주십시오. 네, 하단에 지정하시고요. 자, 상하가 뒤집힌 상태니까 엑시스는 허리젠탈이 되겠습니다. 카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상하의 좌우, 상하 대칭형으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아래쪽 부리 형태는 축소를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정렬 상태 유지하면서 축소해 볼게요.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때도 더블 클릭하면 선택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축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lt 눌러서 자, 아래쪽 부리의 왼쪽 상단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클릭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네, 유니폼 70% 입력하시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리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변형 도구에 변형축 지정하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 교재의 예제들을 다양하게 실습하면서 이 방법을 충분히 익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이제 위쪽에 깃털 형태를 그릴 거예요. 네. 자, 이것도요. 오브젝트를 겹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아, 눈을 먼저 그린 후에 배치할게요. 네. 자, 눈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 배치하시고요. 네. 자, Alt, Shift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드래그 하시면요. 이렇게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죠. 네. 자, 정원을 그린 후에 필 칼라랑 스트로크 칼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흰색이고요. 웨이트는 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필 칼라만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70, 70, 60, 20을 설정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화면을 조금 축소하고,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그리겠습니다. 자, 필 칼라는 넌으로 해서 서로 겹친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배치해 줄 거고요. 그린 다음에 모서리 둥근 정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안쪽 모서리 안쪽에 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로 설정을 해주실 거고요. 자, 여기에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고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컨트롤 누르시면 바운딩 박스 조정하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모양을 남길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시고요. 인터섹트 클릭하시면 중간에 남는 오브젝트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네. 자, 여기에 기본 컬러,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복제한 후에 색상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 배열을 먼저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위치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정한 회전각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복사하는 명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로테이트 툴 지정하시고요. 자, 회전하는 축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회전하면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이 회전 축이 됩니다. 자, 회전의 축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지정할 거냐면요. 선택된 오브젝트 아래쪽 있죠. 네, 이 정도의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도 띄워야 돼요. 그러면 Alt도 눌러주셔야 돼요. Alt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0도 입력하고 네, 회전 상태로 카피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D를 4번 눌렀습니다. 네. 이때 배치 관계 다시 조정하겠다 그러면 선택해서 Shift 누르면서 선택하시고요. 네, 회전 상태로 해놓고 다시 한번 배치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순서대로 필 컬러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 컬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 필 컬러가 화이트, 흰색이 되기 때문에 CMYK 세팅하기가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색상 필 컬러 지정하셨으면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 형태는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반복적인 복제를 하실 때는 컨트롤 D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꼬리 깃털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올라왔네요.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선택을 하십시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10, 하이트는 25, 코너 레디우스는 2mm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화 상자 없이 조정하실 때는요. 스케일 툴 선택하시고요. 바깥쪽에서 축소니까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 하는 대로 거리만큼 이렇게 축소가 되는 오브젝트로 변경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 none으로 하시고 필 컬러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타원을 그려서 변형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누르면서 아래쪽 중간에 타원을 그려 넣습니다. 자, 타원의 색상 CMK 각각 50, 100, 3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배치 온라인 한번 맞춰 줄 거고요. 자, 만들어진 타원의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실 거고요. 자, 위로 반듯하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때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는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 끝부분이 뾰족한 모양으로 편집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때는 일정 이 점이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려면 셀렉션 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좌우에 이제 배치를 할 건데요. 이 그려져 있는 이 둥근 사각형, 변형된 사각형의 이 사이드 변과 어때요? 평에 가도록 배치를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Alt 누르고요. 선택 도구에서 Alt 누르고 자, 옆으로 이동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운딩 모서리 바깥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한 후에 이 부분이 좌우 대칭형이 되도록 복사를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중앙에 오브젝트 포인트 있죠? 이 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버티컬 카피를 눌러주게 되면 어때요? 좌우 대칭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과정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요. 이제 오브젝트의 필 컬러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오브젝트는요. M30, Y8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배치를 하겠습니다. 꼬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뒤로 보내기를 단계적으로 하셔서요. 날개 형태 뒤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여러 번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운딩 모서리 밖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회전을 통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컨트롤 S 수시로 누르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발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자, 발의 형태는요. Ellipse 툴로 타원을 그린 다음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원 형태를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만 부여를 할 겁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60.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열린 패스로 만들 건데요. 패스 끝부분이 둥그렇게 캡을,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원 그리고 열린 패스 만드는 거 많이 해보셨죠?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중간에 수직선을 그려서 완료를 할 겁니다. 자, 같은 속성으로 Shift 누르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의 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때도 중앙을 다시 한번 설정하겠다 그러면 얼라인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할게요. 네, 이쪽에 배치하시고 어레인지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Alt 누르면서 선택 상태에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약간 우측 상단으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의 형태가 조금 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모서리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자, 드래그 하다가 선의 두께가 같이 변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스케일 툴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했고요. 이제 나뭇가지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위스는 72를, 하이트는 4, 코너 레디우스는 2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컬러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CMYK 각각 70, 70, 60, 20을 입력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쪽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해 놓고 진행할게요. 자, 오른쪽 고정점들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 유니폼 70%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한쪽 끝이 어때요? 줄어든 상태가 됐겠죠? 네, 이제 작은 나뭇가지를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고정점들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 패스만 이렇게 축소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나뭇가지 큰 가지 모양 아래쪽 중앙에 배치해 주시고요.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회전해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복사를 해 주고요. 위쪽 부분에 약간 어긋나도록 배치한 다음에 다시 바운딩 박스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모양을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크기를 종횡비에 맞게 조정할게요. Shift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Shift 누른 채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축소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뭇가지 형태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해서 합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조절점 밖을 다시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합니다. 자, 이 바의 형태 잘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하시다면 이때 발 오브젝트도 네, 편집을 약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발 모양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원과 삼각형을 결합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시고요. 13mm짜리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원의 색상은요, MY308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 텐데요. 뭐 펜툴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각형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정원의 상단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네. 자, 직사각형 그리시고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해서 얼라인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실 수 있겠죠. 네. 자, 위아래 떨어지는 정도 배치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됐죠. 색상은 휠 컬러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오른쪽 위에 고정점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고정점이 사라져요. 앵커 포인트가 사라지면서 직각 삼각형 형태로 변형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선택 도구로 직각 삼각형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어때요? 일정한 각도만큼 회전되면 되겠죠. 네. 자, 회전되는 개수를 360도에 나눠주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는 몇 개입니까? 12개죠? 네. 자, 회전도구로 선택하시고요. 자, 원의 중앙 위치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겠다 그러면 컨트롤 Y 해주시면 돼요. 자, 원의 센터 포인트 이렇게 X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회전할 거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직각 삼각형이 선택돼야 되고요. 자, 원의 중앙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Alt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회전축이 되는 겁니다. 회전의 중심축이 돼서 이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회전각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30도 입력하고 카피 눌러줍니다. 자, 나머지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원하는 개수만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만큼 계속해서 각도만큼 계속해서 회전 복사되고 있죠. 이게 트랜스폼 어게인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다시 컨트롤 Y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모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제 배치 다시 맞춰주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출력 형태 보시면서 여러분 레이아웃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정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안내선 가리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드 가이드 나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장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자, 저장 경로는요, 여러분 처음에 파일 열어서 저장했던 그 경로에 지금 저장되고 있습니다. 내 PC, 문서, GTQ 폴더 안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파일명도 어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현재 폴더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에 파일이 있기 때문에 대체하겠느냐라고 뜨는 메시지입니다.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서 다시 한번 버전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기본 툴 활용은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와 펜 그리고 패스파인더 활용해서 원하시는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 툴을 사용해서 변형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도 측정이 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